백과제 텃밭입니다. 이쪽에 지금 참외 6개, 그리고 요거 이게 터널 재배까지는 아니고 위로 올려서 요렇게 열매를 맺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 지지대로 작업을 했고요. 수박은 4개를 심었는데 지금 3개가 좀 비리비리해서 저거 하나만 좀 살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여기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얘가 실패가 되면은 저쪽에 있는 애플 수박으로만 좀 몰빵을 치기 위해서 얘는 지금 우선 보류. 그 옆에는 이제 호박. 호박은 총 8개인데 애호박이랑 둥근 호박 이렇게 두 가지. 이 호박 같은 경우도 줄을 견인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기 위해서, 바닥으로는 웬만하면 이런 엉클 식물들은 안 하려고 작년에 해봤더니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 고추대로 작업을 하고 이 철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총 6개인데 조선 오이하고 이제 가시 오이 이렇게 3개 3개,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외줄 재배로 이 어미순 원순으로만 이제 올려서 키울 거기 때문에 줄을 이렇게 외줄로 해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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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넘기고 내려갔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똘똘 말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요거는 각자 맞는 스타일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외줄 재배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가지. 가지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좀 이렇게 퍼지면서, 그리고 키도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고추 지주대는 2m짜리를 저는 거의 다 보통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가지는 특별히 뭐 숨치기도 필요 없고, 이제 방아다리라고 하는 그 Y자 모양 그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쭉 키우다가 방아다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아래 잎들은 좀 따고 그 이상부터 이제 키우는 방법으로 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숨치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좀 키우면 얘가 이렇게 크겠다. 왜냐면 작년이랑 첫 해 워낙 실패를 많이 해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토마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찰토마토 4개, 방울토마토 4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순지르기를 좀 해야 되는데, 원순을 이렇게 쭉 올려서 키우는 방법을 저는 택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원순 외에 이 순 나온 것들은 지금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야 이제 영양이 다른 쪽으로 분리가 안 되고 이 토마토의 줄기하고 이 처음에는 좀 키를 좀 키우고 자리를 잡는데 몰두?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키우는 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뿌리도 잘 내린 것 같고 굵기도 지금 굉장히 굵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토마토 열매가 위에 나오는 것들도 다 제거를 해주고 어느 정도 좀 클 때까지는 줄기하고 뿌리가 좀 잘 자라게끔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포함부터 키가 제대로만 키우면은 막 2m, 3m까지 또 더 올라간다고는 해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버리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금치 그냥 씨를 뿌려놓고 방치를 하다시피 기르고 있는 조그만 밭입니다. 시금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기 때문에 크게 뭐 기술이나 이런 거에 필요 없는 텃밭 식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좀 빈 땅을 이용해서 심으려고 해서 좀 심어놨는데,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뭐야 누구야 이거, 네 개 여섯 일곱 개 처음에 7개 심었다가 얘 하나 고양이가 밟아갖고 지금 떨어졌는데, 얘는 아마 대가 부러져서 안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인데 우선 흙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우선 세워놓긴 했습니다. 이쪽 옥수수는 12개.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보라색 옥수수. 이렇게 해서 이쪽 빈 땅에는, 짜투리 땅에는 옥수수를 심어놨습니다. 이쪽은, 이 부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월동을 해서 한번 심어놓으면은 거의 뭐, 계속 잘라먹고, 잘라먹고, 잘라먹고 하는, 그런 식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양이 한 번에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매일 부추를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어놓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은 여기 상추를 심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깻잎. 깻잎은 이 잎을 따먹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심어놓고, 이 참나물 같은 경우는 씨가 떨어져서 요거는 다 참나물이 그냥 지가 알아서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깨하고 참나물 밭으로만 저희가 키우고 있고, 거의 뭐 여기는 방치 수준, 방치 수준인데 알아서 그냥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옆에 요거는 고추. 고추를 많지 않아서 줄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끔 중간에 이게 바람 많이 불면 하나가 툭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지지대로 각자 각자 박아놨습니다. 많지가 않으니까. 아마 고추가 많았으면 뭐 줄로 해서 쭉 했을 텐데. 그래서 일반 고추 4개, 끝에 2개는 청양고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은 대파. 대파 보종. 한 40개 심어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나중에 그냥 쭉쭉 뽑아 먹으면 되기 때문에. 텃밭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우리 딸기 라인입니다. 딸기.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많이 열렸어요. 지금 이제 이쪽 쭉 라인이 우리 텃밭 중에 딸기밭이고, 딸기 같은 경우도 한번 심어 놓으면 이렇게 딸기 전을 만들어 놓으면 이 런너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번식을 하기 때문에 꽂아만 놓으면 뭐 월동도 얘가 잘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이 라인은 다 딸기 밭으로 이렇게 있고, 지금 보면 이제 한번 딸 때 돼갖고 엄청 많이 열렸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오, 여기도 있고 딸기가. 이쪽도 있고 열리고. 오, 여기도 딸기 지금 크게 열리고. 올해는 이제 쌈채소 라인을 마당 앞쪽에다 저기 빼놨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 해가 지고 저녁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뒤쪽 텃밭에는 이제 조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미리 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따서 먹기가 이제 좋으니까 이쪽에다가는 상추 라인. 청상추, 꽃상추, 그리고 이 가운데도 무슨 상추 이름인데. 그리고 이 밭을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애플 수박. 이 기수 때는 애플 수박을 이렇게 위로 쭉 올려갖고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아래는 키가 높게 자라지 않는 이런 쌈채소 라인들을 심을 수 있고, 이 위에는 애플 수박은 이렇게 3개, 둘, 3개. 이렇게 심어서 얘 이렇게 유인해서 이제 이쪽으로 쭉 해서 이제 주렁주렁 달리게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대파는 마트에서 대파 사 먹고 뿌리만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바로 이제 커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심어 놓고 그냥 입고 있으면 얘가 어느 정도 커서 또 대파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트에서 이렇게 대파를 사와서 먹으면 이렇게 짜투리 땅에다가 같이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텃밭 라인은 이쪽. 여기도 쌈채소 라인입니다. 쌈채소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고기 먹고 하다 보면은 저거 갖고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막 제가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뭐 칡거리라던가 청상추, 어우 많이 자랐네. 그리고 꽃상추 이런 거 하고, 또 여기 이 고랑 사이에는, 이 사이사이에는 시금치 씨 뿌려놔서 지금 막 올라와서 이 시금치들 이렇게 사이사이 있는 애들 이렇게 해놓으면 또 밭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지금 백부화제 이 마당에서, 그리고 뒤에 텃밭에서 키우는 작물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